스트레스 연구도 많이 있는 거 같아. 무실. 많이 뛰거나. 뭐 무실. 아, 나중에. 아, 실마 인가? 인가? 그래서 오늘은 중어중문학과 편이고 그리고 또 연대에서 오셨고 고대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제42대 부학생에 대한 윤정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제3대 학생회장 심병섭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과 학생들은 모두 중국어 마스터이다. 하나, 둘, 셋. 그 일단 정민 씨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문과에 오면 사실 사람들이 중국어를 많이 배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과 이름 자체가 중어 중문학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약간 비중이 사실 문학 쪽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사실 많이 배울 기회는 없어요. 중국어를 배우려면 교환학생이나 이런 걸 가야지 또 거기서 현지에서 써봐야지 많이 늘 수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만 중국어, 저희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한다고 중국어 마스터의 수준까지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어를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중국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물론 입학할 때 수준이 되게 달라요. 일단 그렇죠. 중국에 살다 오신 분도 좀 있고 뭐 외고 출신, 중문과 외고 출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커리큘럼 자체가 중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커리큘럼인 것 같아서 다들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상태로 우리 과에 들어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나, 둘, 셋.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일단 사실 들어오는 상태부터 좀 다르면 그래도 진짜 따라가기가 진짜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일단 문제될 게 없다고 하니까 왜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지 궁금한데 왜 문제될 게 없냐면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중국에 살다 왔고 그런데 전공을 공부하는 거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거랑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 공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이나 약간 이런 거 배우는데 외울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외우는 거 잘하고 열심히 외우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 같고 실제로 특히 정시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점수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어를 아예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봐도 저보다 학점이 좋은 걸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고에 중국어 하나도 안 배우고 온 사람이 저고요. 저는 와서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과목 자체가 되게 초급자를 위해서 가르치는 과목도 되게 많아요. 성조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가르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굳이 뭐 중국어 잘하는 애들 많고 외고 애들 많아서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따라갈 필요가 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네 명언 네. 네 저희는 그러니까 수준을 나눠요. ABC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중국어가 늘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오면 충분히 중국어 공부를 잘하실 수 있을 거고 네 학점도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병섭 씨는 네. 또 중국어를 그래도 좀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친구들 중어원으로서 네. 자기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저는 거의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막힘이 조금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너 나이가 몇이니 중국어로 뭔가요? 잠깐만요. 네. 이게요.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린애한테 할 때랑 이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랑 다르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전 빨리 해주세요. 어린애 할 때. 지수에 니 그러니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과에는 중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많다. 하나, 둘, 셋.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냥 딱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세모를 했어요. 9월 신입생 중에 특히 재외국민이라 해서 중국에서 살던 친구들만 따로 뽑는 전형도 있고 그 짝수기 그,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저희 3월 입학생들 중에도 중국에 살다 온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병섭 씨는? 네, 일단은 논술 뭐 학교장 추천 뭐 아니면 융합 이런 전형마다 다른데 그 전형에서도 중국 살다 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고요. 네. 꽤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꽤 있는 것 같고 저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전형 자체가 재외국민이니까 중국에서 5년 이상 살다 온 전형, 10년 이상 살다 온 전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에 살다 온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학기가 저희랑 다르게 좀 일찍 끝나는 편이라서 가을 학기 신입생이 있거든요. 네. 쪼막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들도 거의 다 중국에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재외국민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는 암기를 잘해야 된다. 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저는 언어를 학습할 때는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중국어는 특히나 표의 문자잖아요.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욱더 암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예시로 들어달라 하셨는데 제가 듣는 중국어 강독이나 뭐 전공 중국어나 이런 보면은 단원 시험을 좀 쳐요. 퀴즈로. 그때 단원 시험 칠 때도 암기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시험을 볼 때도 예를 들면은 한국어를 주고 중국어 작문을 해라 하면은 그때도 암기력이 또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해달라 이런 것처럼 칭 따자 네 그런 거요. 그거 할 때처럼 네 암기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정민 씨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게 있나요? 저도 암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 1학년 처음 입학해서 배우는 게 중국 어학 입문, 중국 문학 입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1학기 때는 어학 입문을 배우고 2학기 때는 문학 입문을 배우는데 어학 입문은 그렇다 쳐도 문학 입문은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뭐 역사도 다루고 문화도 다루고 이것저것 다 다루다 보니까 암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암기력이 안 좋아서 학점이 안 좋아요. 우리 과 진로는 정말 다양하다. 하나, 둘, 셋! 제가 아직 취업 전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비단 중어중문학과뿐만 아니라 문과대학 뭐 전부라고 표현하면 좋겠지만 문과대학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하기는 드문 것 같아요. 저희 전공을 살려면 뭐 통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겠지만 번역 이런 쪽으로 아 죄송해요 번역 네 번역이요 네 그런데 진로가 정말 다양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별풍선 쏘는 선배님들도 네. 선배도 한 분이 아마 네. 항공사에 지금 취직하셔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있고 뭐 선배들 좀 보면은 PD로 일하시는 분도 많고 뭐 기업의 인사팀 이런 식 대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진로는 다양하고 자기가 어떤 분야를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진짜 다양하다 하는데 그 다양한 진로들 속에서 메리트가 있으면 중국어중문학과의 메리트. 사실 중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일단 중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나 무역회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복수전공, 이중공이 고대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두 분야를 같이 활용해서 취업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파견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 둘, 셋. 일단 파견학생 제도는 일단 네. 교환학생이랑 정말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고대에서는 7+1이라는 제도로 네. 불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 중어중문학과는 북경사범대학이랑 이거를 맺어가지고 저희는 7학기는 고대에서 그리고 한 학기는 북경사범대학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이긴 한데 대부분 다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교환학생보다 해외 교환학생을 가는데 이렇게 진입장벽도 좀 낮고 그리고 가서 전공학점도 받을 수 있거든요. 18학점 정도. 그래서 그런 메리트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교환학생 따로 있고 네. VSP라고 해서 저희도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환학생은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방문학생은 대신 한 학기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방문학생도 교환학생이랑 마찬가지로
그 학점 인정이, 아, 그니까 패스는 논패스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그 18학점 들었으면 18학점 정도 그 다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학점 만점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수한 만큼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아, 교환학생은 연대에다가 등록금을, 연대 등록금을 내면 되는데, 방문학생은 연대 등록금 반, 그 외국대학교 등록금 반 이렇게 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싸지겠네요. 네, 중국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싸질 수 있는지. 이걸 설명드리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고대 문과대학에서 어문 계열은 전부 다 파견학생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아, 국문 제외할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영문이나 동문이나 이렇게 있는데, 동문은 뭐 독일 쪽에 있는 대학교로 가고, 영문은 뭐 영국 쪽에 있는 대학교, 이런 식으로, 불어는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중국, 중화중문학과에 대해서 그것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변석 씨부터 먼저 할까요? 네. 로제학교 중어중문학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어중문학과 1등 학교입니다. 네. 그만큼 정말 대단한 학교고요. 네. 저희가 학생회도 있어요. 그 학생회 온의 집행위원회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여러분들 네. 과 정응을 위해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동아리 소모임도 되게 많은데, 뭐 축구 동아리 노마크 같은 것도 있고, 밴드 동아리 지음, 그리고 뭐 영어 원어 연극 동아리 탈, 뭐 댄스 동아리, 무아 신설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독같이 뭐 중독이란 동아리가 있는데 독서토론 동아리예요.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나 소모임이 되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되게 과생활 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네,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목표로 공부하셔도 될 만큼 저희 학과는 되게 대단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곱봉 충전시키셨고요. 이제 연봉도, 네, 연봉도 충전을 해주셔야죠. 연봉이요? 사실 제가 외고 중어과를 나왔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 중국어쌤이셨는데, 고대 가라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저는 연대를 왔습니다, 여러분. 네. 연대 좋은 학교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연대, 고대 이렇게 막 경쟁할 생각은 없고, 사실 고대 중문과는 그 규모가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아까 전에. 근데 연대 중문과는 고대에 비해서는 좀 작은 규모예요. 한 학년에 4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인데, 그 점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4,5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소그룹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송도에서 1년을 같이 사는 게 되게 커요. 그게 장점이. 그래서 그때 약간 고등학교나 막 중학교 때 수련회 온 것처럼 1년 되게 편하게 지내면서 친구들과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가 문과대에서 유일하게 방학 동안, 저희가 딱히 동아리는 아닌데 방학 동안 원어연극을 진행해요. 그게 동아리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딱 방학 때 그 시간만 모여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연습을 하고 공연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친해질 기회가 많이 있고, 이번에 또 그 저희 꽈밴드가 새로 생겼어요. 16학번에서. 그래서 꽈밴드도 즐기실 수 있고, 학회도 연중기로라고 꽤 역사 깊은 학회가 있으니까 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진짜 좋은 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좋고, 열심히 공부를 또 목표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이런 거를 중국어로 한번 해주세요. 칭따자 또또 꽝카 유튜브.